의뢰를 하기 전에 대한제국대 고종임금이 한 개인적인 항일운동 중에서 셈, 구급에서는 셈 나올 건 아니야. 셈 나올 건 아닌데 그래서 아까 안 쓰질 않았는데 고종의 비밀리에 대한제국대 제국 대한제국대 제국인문사라는 정보조직을 둬요. 50명 정도로 구성된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 파견해 갖고 그 나라의 정보를 수집하고 비밀리에 그 나라의 외교관들을 통해서 한국 상황, 즉 대한제국 상황을 알리는 거야. 일제한테 강제적으로 강탈을 당했다. 이러는 이 제국인민사라는 비밀정보조직이 운영된 적이 있었어요. 예, 즉 간헐적으로 일부만 뭐 영화, 드라마에 조금씩 나오는데 이게 설사 시험에 나와도 답이 될 수 없는 내용이야. 아직 제대로 다 밝혀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었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고종임금이 마냥 고종황제가 그냥 마냥 멍청하게 앉아있었던 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 20년대 19번 다음 자료의 내용과 관계없는 조선민중화 하는 거 2천만 동포야 그리고 조선독립만세 조선민중화 철천지원수 자본주의 제국 이런 뭐여? 저게 뭐 이 경문이야? 이 1920년 6월 10일 뭐 60만세 운동 경문이죠. 1. 학생과 사회주의 계열에 의한 20년대니까 2. 순종 인산일 장례식을 계기로 3. 신간의 출현에 영향을 준다. 왜 이 60만세 운동을 일부 민족주의 계열 그리고 일부 사회주의 계열이 연합을 해서 하고자 했었거든. 그래서 이 좌우 합작 형태인 신간의 탄생의 배경이 돼요. 4. 3.1운동. 3.1운동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3.1운동 때는 사회주의 계열의 참여가 없었어. 그렇지? 한반도에 사회주의 사상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근데 60만세 운동은 사회주의 계열의 참여가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야. 그리고 3.1운동은 전국에서 일어나는데 60만세 운동은 서울에서만 일어났어요. 그리고 3.1운동은 고종 인산이라고는 관계가 없죠. 고종이 저 세상에 묻힌 날, 그걸 인산이라고 그래. 장례식 날. 그리고 이 60만세 운동은 순종 인산일 날 일어났어. 장례식 날 일어났어. 그게 차이점이야. 틀린 건 4번. 다음 20번. 다음 운동이 전개될 당시 국외 독립운동 상황. 용산 인쇄소 직공 200여 명이 야간 작업을 그만두고 거리에 나와서 독립만세를 했어. 용산, 이건 조선총독부 이 인쇄소야. 총독부가 운영한 인쇄소야. 종로 보신각 부근의 학생들로 보이는 4명이 국민대 공화만세 등의 깃발을 흔들며 만세운동을 불렀다. 그러면서 당일 시내 국민대표의 지지서와 임시정부 선포문이 뿌려졌다. 임시정부 선포문이 뿌려졌대. 예? 그래서 3.1운동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운동이 전개되었던 당시의 국외 독립운동. 기억, 연해주 지역에 대한광복군 정부 나왔을 것이다. 연해주 지역에서 대한광복군 정부가 이건 1914년이야. 10년대는 10년대인데 한 5, 6년의 시차가 있어. 니은 대한민국 임시정원이 구성되어 임시헌장이 발표될 것이다. 그렇죠. 예. 3.1운동의 영향으로 뭐 임정이 출현해. 4월 11일 날. 4월 11일 날 이 임시정부 헌법이 발표돼. 그걸 임시헌장이라고 그래. 디귿 독립운동 방법론을 정하기 위해서 국민대표회가 개최됐다. 이건 1923년이야. 임정이 수립되고 난 뒷상황이야. 니엘 미주, 즉 미국, 아메리카 대륙, 미국에서 한인자유대회가 개최되어서 이 필라델피아에서 열렸어. 4월 17일 날. 4월 17일 날 한 5천여 명이 모여서 만세운동, 4월 17일 날 필라델피아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졌을 때 국내에서는 청주에서 만세운동이 4월 17일 날 일어났어. 좀 늦게 일어났어. 그래서 3.1운동과 직접 연관관계가 있는 활동들은 니은과 리을이요. 기억은 3.1운동 이전 상황이고 디귿은 임시정부의 해체와 관련된 국민대표이고 23년 직접 관계가 없어. 관계 있는 건 그 니은과 리을 즉 3번 문항밖에 없어. 다음 20일 어느 독립운동가의 활동이다. 만주 길림에서 가를 조직. 얘가 원래 난징에서 활약한 사람이에요. 방학을 만주해서 만주 길림에 갔어.
왜? 거기 신흥무관학교, 신흥강습소를 찾아갔어요. 자기가 존경하는 인물이 거기에 교관으로 왔다는 얘기를 듣고, 지청천이. 예? 지청천이가 교관으로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예, 군사학을 배우러 글리 갔어. 그래서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 12명과 함께 13명이 비밀 결사체를 맡는 게 정의에 입각해서 맹렬하게 하는 뭐예요? 의열단이죠. 일단. 그래서 만주 길림에서 나왔어. 그리고 44년 임시정부 군무부장, 요즘 말하면 국방부 장관에 취임하였다. 누구야? 김원봉이라는 인물의 모습이지. 김원봉. 해방 이후에 북한에 가서, 북한에서 돌아가셨어. 자, 이 의열단과 관련해서. 조직원 김상호이가 국내에서 의거를 일으켰다. 그치? 종로경 쳤어. 폭탄 투척 사건. 유명한 김상호의. 이 군정부와 민정부 조직을 갖춘, 이건 뭐라 그래? 3부에 관한 얘기지. 군정기관, 민정기관, 3부. 뭐? 참의부, 신민부, 정의부. 23년, 24년, 25년에 나온 거. 그래서 저 김원봉과는 관계가 없어요. 3. 1921년 자유시참변 이후에 활동거지를 소련으로 옮겼다. 이것도 김원봉이나 의열단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건 만주에서 러시아로 옮겼다 얘기고, 김원봉이는 중국에서 활약한 사람이고, 장소가 다르잖아. 4.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직되었다. 이건 뭐 얘기하는 거야? 31년 한인 애국단 얘기하는 거야. 중국 상해에서 나온 한인 애국단. 중국에서 나온 얘기. 그래서 해당되는 건 일본 문화 하나야. 의열단이라는 거. 다음 22. 다음 가나 운동 세력에 대해서. 가. 나라가 아주 망한 뒤에 운동의 근거지를 국외로 두어야 하고 그 지점을 선택하는 데 있어 국경에 가깝고 여러모로 편리한 서간도가. 즉 압록강 건너편. 서간도 땅이. 그래서 가는 서간도 지역 독립운동이네. 나. 블라디보스토크에. 이건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지역이고. 러시아 쪽. 자, 기억, 가, 서간도. 대한국민의회의 결성을 주도하였다. 대한국민의회는 어디서 나온 거야? 연해주에서 나온 거야. 이동희를 중심으로. 니엔, 가, 독립군 약정을 목적으로 신흥학교가 세워졌다. 서간도에서. 그렇지. 서간도 유하연 삼원보라는 데서. 신흥강습소, 후일, 신흥무관학교 이렇게 불리우는 신흥학교가 세워졌어. 이건 테네. 티긋, 나, 연해주 지역. 삼원보의 경학사가, 이건 서간도야. 가에 해당되는 거야. 박갈구 배우는 교민조직. 이 경학사 갖고 있는 무장조직이 뭐라고? 신흥강습소. 그리고 연해주에서 나온 교민조직이 권업해요. 실업을 권한다. 경제발전을 권한다 해서 권업해야. 얘네 갖고 있는 무장조직이 뭐라고 할까? 대한광복군정부라는 거예요. 1914년 대한광복군정부. 니을, 나, 국권피탈 이전, 1910년 8월 이전 독립운동 기지건설을 시작하였다. 그렇지. 뭐? 밀산부 한흥동. 밀산부 한흥동. 누구에 의해서? 신민의 회원들에 의해서. 그렇지. 요 지역에서. 밀산부 한흥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해주죠. 그래서 맞는 건 니은과 리을. 니은과 리을. 즉 3번이라네. 23번. 1920년대 독립운동인데 틀린 것. 상해 임정은 개조파 창조파의 노선 갈등을 겪었으나 국민 대표회에서 해소되었다. 해소가 안 됐어요. 해결이. 그렇죠. 오히려 더 분열이 심화됐지. 창조파가 탈퇴하는 바람에. 2. 만주의 독립군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등이 조직되었다가 국민부로 통합되게 된다. 그렇지. 예. 3. 전부 다 통합된 건 아니야. 전부 다 통합된 건 아니고 일부만. 이 국민부 중 국민부로 통합된 건 아까 군정기관, 민정기관, 그쵸? 군정파, 민정파가 있다고 했잖아. 민정기관, 민정파애들 중심으로. 3. 국내의 실력 양성 운동자들은 민립대학 설립운동, 물산 장려운동을 전개한 시기, 20년대. 4. 신간에는 민족주의, 사회주의 간의 협동전선을 운영한 때. 그렇고, 틀린 건 1번이요. 국민대표에서 해소됐다. 이게 틀렸어요. 오히려 분열이 심화되는 계기를 만들었어요. 24.
일제시대 상해 홍콩공원에 야채 장사를 하고 있던 만득이가 경험했을 만한 상해 홍콩공원에 야채 장사를 하고 있던 채소는 밭에서 나온 걸 채소라고 그래요. 야채는 뭐냐? 어디서 나온 거냐? 들에서 나온 거. 그 들였자요. 야채. 채소나 야채나 뭐. 하여튼 그래. 나온 뒤에 따라서 용어가 약간 다른 거. 1. 연통제 교통국이 일제에 발각되어서 상해 임시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독립신문 기사를 보고 알았다. 가능한가? 일제시대 상해 홍콩공원에서 야채 장사를 한다. 일제시대 중, 일제시대란 1910년, 1945년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얘기야. 얘기가. 딱 언제라는 규정이 없잖아. 그런데 일본 문항을 보시면 독립신문 기사를 이렇게 돼 있어. 임시정부도 독립신문이 있다고 그랬죠. 1919년부터 1925년까지 1925년에 운영난을 겪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중단을 해. 1919년부터 1925년까지 이 국민대표회가 열렸으나 창조론 주장자들이 대거 탈퇴했던 소식이 동포한테 알려졌다. 1923년이지 국민대표회. 3. 임시정부 2대 대통령 박은식 선생이 별세했다는 또 1925년이야 11월 1일날 4. 윤봉길의 의거로 상해 임시정부가 이동한다는 소식을 윤봉길의 의거는 1932년이요. 32년 4월이요. 임시정부가 이동한다는, 도망간다는 얘기요. 9차례 걸쳐 도망을 가는데 소식을 독립신문 기사를 보고 알았다. 독립신문은 뭐라고? 25년 11월에 문을 닫아요. 근데 25년 11월에 문을 닫는데 32년 4월 달에 봤다?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앞뒤가 안 맞아. 4번 문항. 그래서 틀려. 자, 틀린 건 4번 문항. 상해 홍콩공원은 윤봉길의 의거를 유명하지. 예? 윤봉길이가 실제 저 홍콩공원에서 야채 장사를 했어. 실제. 왜? 임정에서 돈을 안 주니까. 임정 운영비도 없으니까 급료를 못 줬단 말이야. 그래서 야채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다고. 그래서 상해 홍콩공원 상황을 윤봉길이가 잘 알았던 거야. 예? 그건 좀 사연이 있어.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문제를 냈어. 자, 다음 25. 다음 민족운동이 직접 영향을 받아 전개된 마음껏 통곡하고 복상 엎드릴 복자 엎드려서 곡을 하라 이래기 응? 누구 죽었나 봐. 복상하라 이런 거 보니까 곡하라 얘기. 어쩌고 저쩌고 조선민족은 단계라 일본 제국주의의 혁명단체 이랬어요. 혁명단체 이런 말을 썼어. 그러니까 이건 뭐 얘기야? 사회주의 계열에 참여해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일본의 물건 화폐, 물화, 물화를 배척하라. 그러니까 경제에 관한 얘기지. 사회주의가 뭐 백성들의 관심을 보이는 장면이야. 그래서 이 질문에서 얘기하는 건 복상, 누구 죽은 거. 그리고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1920년에 한국 사회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20년대 상황이라는 얘기야. 다음 민족운동이 직접 영향을 받아 전개된 이렇게. 1. 민족 자결주의와 외교독립론이 강화되게 된다. 20년대 민족 자결주의는 파리 강화회의를 끝으로 사라져요. 외교독립론은 약화되고 그래서 창조론이 나오는 거야. 틀렸어. 2. 임시정부가 좌우 연합적 성격으로 변한다. 임시정부는 우익단체 민족주의 계열 단체 김구로 상징되는 좌우 연합이 아니고 3. 2. 의열단을 기반으로 민족, 조선민족 혁명당이 결성되었다. 의열단을 기반으로 해서 조선민족 혁명당이 결성되었다. 내용은 맞지? 의열단을 기반으로 조선민족 혁명당이 결성됐다. 내용은 맞잖아. 37년에. 20년대가 아니고 37년에. 누구? 김원봉. 그래서 거기에 군사조직이 나온다. 조선의용대.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질문에 뭐 다음 민족운동이 직접 영향을 받아 이렇게 돼 있어. 다음 민족운동이란 뭐라고? 복상하라 이랬으니까 뭐야? 순종장례식 60만세 운동이라고. 4. 민족주의 운동가와 조선공산당의 연대가 본격화되게 된다. 그렇지. 60만세 운동으로 신간의 탄생의 배경이다. 다른 말로 신간의 탄생의 배경. 해당하는 건 4번. 신간의 탄생의 배경은 첫째가 일제가 주로 한반도의 사회주의 계열, 즉 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탄압한다. 뭐 치안유지법,
1925년에. 그러면서 우리 민족들이 좌우 이념을 가리지 않고 뭉쳤다. 그 계기가 된 사건이 60만 세 운동을 보고요. 아, 사회주의도 마냥 나쁜 놈은 아니구나. 이런 계기지.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이 사회주의 계열을 일부를 끌어들인 단체가 나왔다. 한반도 최초로 뭐 민족 유일당이라 불러오는 조선 민흥회라는 조직지. 조선물산 장려회들이 만든 거.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열들이 그래 손잡자 이러더란 얘기지. 뭐 조선 정우회 선언문. 정우회 하는 단체가 나와. 요게 요 네 가지. 이래서 1927년 신간회라는 게 출현하게 된다. 얘기야. 표현을 바꾸면 저 소리야. 신간의 단장의 배경하는 얘기야. 그래서 해당하는 것 4번이지. 다음 26. 자료는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인데 가, 나에 대해서. 가. 옛날 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읽으니까 조선물산장려회 20년대 물산장려운동. 나는 문자보급 이렇게 됐네. 어디야? 조선일보의 문자보급운동. 즉 문맨퇴치운동. 20년대 운동들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게 있다 이 얘기죠. 그 틀린 거를 찾아서 하는 얘기. 다 내용을 보면 1가 조선물산 장려회 평양에서 시작 전국으로 확산된다. 그렇죠. 1920년 10월 고당 조만식을 중심으로 평양에서 조선물산 장려회 창립대회를 열었다가 이걸 전국화하면서 1923년 1월 달에 조선물산 장려회 창립대회를 서울에서 다시 열어요. 예? 전국화예요. 2가 토산품해용 근검저축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그렇죠. 나라가 망했으니까 국산품 이러면 안 되고 토산품이래. 3. 나 문자보급운동 일제히 헌병경찰 통치시다. 아니지. 이 20년대야. 헌병경찰 통치는 10년대고. 3. 나 언론기관이 농촌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한 것이다. 그렇지. 틀린 건 3번 문항이다. 다음 27. 다음 노래와 관련된 역사사진을 조사하고자 할 때 뭐냐? 잘 봐, 뭘 것 같아? 포인트가 있어, 찾아갈 수 있는 뭐 담배 석 달 먹지 말고 나라빚 갚아보자 이거요. 그럼 이게 뭐요?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야. 일부였다 놨어. 그 일제시대가 아니야 이건. 그치? 그 일제시대의 물산장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니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잖아. 자, 탐구지적 적절한 1. 국외동포들의 이주 2. 시전상인 관상들의 상권수운동 3. 조선물산장려회 4. 일본부터 거액을 차관을 도입하게 된 배경 일제의 차관제공이죠. 이거에 대한 항의가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4번 문항은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얘기. 해당하는 것 4번이었다. 다음 28. 가나운동에 관하여. 가. 민족의 보편적 지식은 보통교육으로 능히 수행할 수 있고 심오한 지식과 배움은 고등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끝에 보시면 최고의 학부의 존재가. 그래서 뭐 민족대학 설립운동이지. 민립대학 설립운동이라고 불러. 20년대. 민족자본에서 세우는 대학에서 민립대학 설립운동. 나는 조선인에 있어서 끝에 말주님표 다음에 간단하고 쉬운 문자의 보급원에서 뭐 문자보급운동이야. 조선일보의 문자보급운동 20년대. 가는 민립대학 설립, 나는 문자보급 20년대 운동들. 틀린 거 1. 가 문화통치 시기에. 그렇죠. 20년대. 2. 가 일제의 방해와 보급운동의 부준으로 좌절을 겪게 된다. 그렇죠. 이 양기타기가 3만원 공급명령했다 라고 일본음이 이 시비를 걸면서 재판을 걸게 7, 8을 앞세워갖고 이 재판이 일간 질질 끌어요.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는데. 그래서 이미 백성들한테는 이미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물산장년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소리야 이게. 일제의 방해가 성공한 장면이죠. 예? 그래서 흐지부지 돼요. 4. 가는 즉 그 밀립대학 설립운동 나의 실패 문자보급운동에 대한 반성으로 추진됐다. 틀렸지. 문자보급운동은 실제로 29년 30년대 나오는 거예요. 30년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반성으로 추진했다. 그것도 말도 안 되고.
시기도 안 맞고. 자, 나는 언론기관 어디? 조선일보. 그렇지. 그래서 틀린 건 3번 문항. 자, 다음 29. 다음 두 글이 끼친 영향. 조선 내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일대의 정치적 결사체를 조직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이광수. 민족 100년 대계를 위해서 민력, 백성들의 힘을 함양하고 실력을 양성하고 끝에 서서히 정치투쟁을 훈련해야 한다. 최린. 저걸 싸잡아서 뭐라 그래? 자치론, 자치운동이라고 그래. 그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조선 내에서 허용되는 뭐 조선 총독부가 허용해 주는 얘기야. 조건 하에서 한국인이 한국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자 얘기야. 그래서 자치론, 즉 자치운동이라고 불러. 1920년대 그거에 관한 얘기야. 자, 기억, 헌병 경찰 통치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시기와는 관계가 없고 그건 10년대니까. 니은, 자치론이 부각되었으나 비판이 불러일으켜졌다. 그렇죠. 이상재 같은 사람에 의해서 맹렬하게 공격을 받아요. 일본 놈보다 더한 놈들 이러면서. 디귿, 민족주의 세력이 타협과 비태하고 갈라지게 된 계기를 냈다. 그렇지. 일제와 적당하게 타협하자는 방금 전에 나온 최린, 이광수, 김성수 이런 사람들. 비타협, 안재홍, 그리고 이상재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되는 계기가 돼요. 예. 맞아. 리을, 민립대학 설립운동, 물산장려운동이 촉발된다. 하고는 관계가 없지. 자치론하고 민립대학 설립운동 촉발하고는 관계가 없지. 예. 맞는 건 니은디귿 3번이래. 다음. 가나 자료에 대한. 가나 자료에 대한. 가. 자치운동은 민족적 기백을 마취시키는 동시에. 자치운동은 민족적 기백을 마취시키는 동시에. 못 움직이게 한다고. 그러니까 자치론에 대한 비판이지. 첫 줄만 읽어봐도. 동시에 계급 통일의식을 이 교란시키고 종국에 가서는 끝에서는 사회 분열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자치론이. 자치론에 대한 비판이야. 자치론에 대한 비판. 나는 뭐 이건 꽤 유명한 글이라. 끝에 그것이 타락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제외하여 그것이 타락한다는 게 뭐여? 기회주의자, 타협론자하고 손잡는 거. 그렇지? 이걸 기회주의 배격이라고 해. 타협론자와의 제휴거부. 풀어 설명하면 타협론자와의 제휴거부. 가는 자치론 비판, 즉 타협론 비판. 나는 정오의 선언문. 1920년 11월. 타협론자와 거부하라. 자, 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하는 거야. 기억, 가. 사회 진화론에 입각한 실력 양성 운동을 주장하는 장면이다. 아니지. 이건 자치론이에요. 사회 진화론에 입각한 실력 양성 운동이란 자치론이에요. 이 가는 자치론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사회 진화론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니은 가. 일제와 타협을 모색하는 자치론자들을 비판하고 있다. 되고. 디귿 나. 신간회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신간회가 해체되는 과정은 아니지. 신간회 성립에 영향을 준 거예요. 틀렸고. 리을 나. 비타협적 민족주의 운동과의 협동을 주장하고 나왔다. 그렇지. 단 조건을 달아서 타협적 민족운동을 거부한다는 전제를 꺼내서 그래서 월남 이상재, 민세 안재홍 이런 사람들하고 손잡게 돼서 신간회 탄생의 배경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맞는 건 니은과 리을이에요. 니은과 리을. 자, 자치론 비판 얘기. 다음 31. 밑줄 친 부분에 이러는데, 밑줄 친 부분이란 첫째 줄. 3.1운동 이후에 유입된 이사장은 청년 직인을 중심으로 파급. 뭐야? 사회주의 얘기죠. 마르크스도 나오고 뭐 그러네. 사회주의에 관한 얘기. 틀린 거. 1. 조선공산당이 비밀리에 결성된다. 그렇지. 1925년 4월 달에. 박헌영에 의해서. 서울에서. 2. 언론사를 통한 문자 보급 운동이. 이건 민족계야. 조선일보라는. 3. 지주제 폐지를 위한 혁명적 이 농민조합운동이. 이건 사회계고. 4. 전국금의 청년조직으로 조선청년 총동맹이 나왔다. 24년에. 이것도 사회계고. 사회주의가 좋아하는 게 연맹, 동맹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2번 문항이 틀렸어. 2번 문항은 민족주의 계열이에요. 나머지는 사회계하고 관계가 있고. 다음 32. 다음 글의 취지에 가장 가까운 구호를 찾아라.
다음 글의 취지에 가장 가까운 얘기야. 끝에 만약 이렇게 50년 동안 부지런히 배운 것이 현재 일본 사람이 누리고 있는 바 문명이다. 일본이 50년간 부지런히 공부하고 배워서 현재 문명국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우리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뭐 문맹을 퇴치하자야. 문명국이 되자. 얘기지. 문맹 퇴치야. 무식함 해결하다는 얘기. 그 문맹 퇴치 운동에 관한 구호를 찾으래요. 1. 만주로 조선으로. 만주로 조선으로. 이건 문맹 퇴치 운동. 돼? 전혀 안 되지. 이건 30년대 조선 총독부가 한 거야. 30년대 조선 총독부가 한 거야. 34년에 특히 강화하는데, 만주에, 왜, 일본 놈이 31년 9월 달에 만주 일부 땅을 점령하잖아. 그래서 점령지를 넓힌단 말이야. 그래서 새로운 영토가 생긴 거 아니야. 그래서 일본 본국에서 옮겨오기는 배 타고 건너와야 되니까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인은 조선 땅으로 건너오고, 조선인을 만주로 이동시키는 거야. 왜? 만주도 일본 놈 땅이 되니까. 그래서 그 만주 땅에 중국 애들부터 침략을 안 받은 우리 일본이 보호해주는 안전한 행복한 농촌을 조성해주마. 이걸 안전농촌이라고 그래. 이게 아직 혐의 출제가 안 됐었던 건데, 안전농촌이라는 표명 하에 한국인들 집단촌을 만들어. 이걸 집단부록 정책이라고 해. 쉽게 해서 만주 이주 정책이야. 만주 이주 정책. 30년대 일제가 한국인을 만주로 이주시켜서 집단 거주하게 돼. 그래서 이 해방대군에서 연변자 치수가 탄생하는 배경이 저게. 한국인이 중국 만주 땅에 많이 살게 되는 요인이 직접적으로. 한국인이 자발적으로 이동한 건 그렇게 숫자가 안 많아요. 100만이 넘는 한국인이 넘어가 산다. 그게 강제 정책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 아니야. 그래서 엄청난 인구가 넘어갔어. 충청도에서 건너간 것만 추산이 일제 때 기록이 5만에서 7만 정도 돼요. 당시에. 그렇게 뭐 자식 낳고 저거 했을 거 아니야. 다른 돈은 더할 테고. 자, 그러면서 나온 조선 총독부 구호요. 만주로 조선으로. 이게 1930년대 뭐 집단 불합정책, 소위 만주 이주정책이라는 거예요. 30년대 만주 이주정책. 30년대 그 미나미 지로라고 이 만주 군사령관을 하던 놈이 있어. 그놈이 조선 총독으로 오면서 만주를 잘 알으니까, 특히 34년에 총독으로 오는데 그 인간이 특히 많이 했어. 30년대 기억해. 안전농촌, 즉 집단 불합정책이라고 1930년대 만주 이주정책이. 한자로 얘기하면 3인정책이지. 강제로 옮기는. 이 토지는 농민에게. 이건 뭐 소작쟁이지. 30년대 소작쟁이야. 농민한테 땅 달라 뭐 이거 아니야. 3.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이게 인민적으로 하는 분화로드. 문맹퇴치죠. 이 분화로드 운동 구호 중에 하나야. 4. 차금, 돈 빌리는 거. 차금 예방, 춘궁기, 즉 보릿고개, 보릿고개. 차금 예방, 보릿고개 퇴치. 이건 일제가 하는 뭐요?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거예요. 농촌진흥운동. 내용 자력갱생. 일본 본국에서는 돈을 안 대주고 조선 농민이 알아서 하래. 조선 총독부가.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남한테 돈 빌리지 말고. 아니, 일 없이 돈 빌리는 놈이 어딨어. 살기 힘드니까 빌리지. 그렇게 허울이지, 이게. 그리고 보릿고개 넘어가라. 춘궁 퇴치. 이런다고. 그래서 이 조선 총독부가 겨우 한다는 게 뭐냐. 겨울에 벼 수확하고 난 뒤에 내 땅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4월까지, 그러니까 10월에서 4월까지 한 6개월 가까이 놀아요. 딴거 딱히 할게 없거든. 예? 자연의 혜택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겨울에 뭐 고스톱 치고 뭐 이런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가만히라도 짜라. 앉아갖고. 그거 내다 팔아라. 그래서 겨우 한다는 게 가만히 짜기 운동이야. 가만히 짜기 운동. 이게 조선 총독부가 한 짓이야. 농촌 진흥 운동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만큼 효과가 없게 된다고. 사회주의 계들이 맹렬하게 소작쟁이를 이 32년, 33년에 강화를 해요. 그래서 결국 일제가 항복하고 뭐라 그래? 소작 조정위원회라는 걸 두게 되는 거지. 그런 사연이야. 자, 4번 문항은 농촌 진흥 운동이야. 조선 총독부가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건 3번 문항이야. 문맹 퇴치. 가장 상징인 동아일보의 분화로도 하는 거야.
다음 33번. 다음은 어느 해 6월의 가상일기다. 순종 황제의 장례식은 끝났지만, 그럼 1926년이죠. 6월 10일 60만 선동. 책방에 들어가 개벽이라는 잡지를 샀고, 그리고 빼앗긴 들에도 보면 오는가? 다 20년대네. 상화 이상화에. 자, 20년대 얘기. 기억, 잡지 어린이를 구입하였다. 20년대. 되는가? 되지요. 소파방정화로 유명한. 니은 신경향파 작가와 만남을 가졌다. 되는가? 20년대. 신경향이라는 게 사회주의 얘기하는 거야. 신사상, 신경향. 다 이게 사회주의예요. 디귿 진단학회. 이건 34년, 30년대야. 니을 원각사. 아까 몇 년대라고 했어? 1900년대. 1900년대. 1908년에서 1914년인데, 그냥 1900년대. 한일합방 직전에. 그래서 순종 장례하는 20년대에 해당되는 건 일본 문화 하나, 경례. 다음 34. 가 운동에 비해서 나 운동에서 달라진 점. 가 운동에 비하여. 가 운동이란? 과도할 수 있는 3.1운동. 나 운동이란? 황포안 총독.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일본인 공장의 직공 파업하라. 소장용은 사륙제로 하라. 이건 사회주의 목소리죠.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참여한 뭐 20년대인 60만세운동 9호요. 가는 1919년 3.1운동. 나는 1920년 60만세운동. 이렇다고. 가 3.1운동에 비하여 나 60만세운동에서 달라진 점. 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뭐예요? 사회주의 계열이 이 운동에 참여한다. 그지? 사회주의 계열이 똑똑한 지식인들. 그래서 1. 노동자 농민이 이해관계가 반영된 구호가 나타난다. 그렇지. 노동자의 노동쟁이, 노동자 데모, 농민의 소작쟁이, 사회주의가 맹렬하게 참여를 해요. 그래서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농민, 조선 농민 총동맹, 조선 노동 총동맹 같은 단체들이 등장하게 돼. 이게 가장 큰 포인트죠. 이 국제정세의 변화를 이용 독립을 달성하고자 했다.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소리고. 3. 서울에서 시작된 시운동이 지방, 소도시, 농촌지역으로. 이건 3.1운동에 관한 얘기 가에 해당되는 거고. 4. 애국계몽운동 계열의 지식인 민족자본가 지주들이 이 운동을 주도하였다. 60만세운동은 민족계와 사회주의계요. 그 4번 문항은 이 뭐고 가운동에 해당되는 얘기. 3.1운동의 중요한 포인트가 중산층이 나섰다요. 중산층. 중산층은 어디 가면 잘 안 나서요. 자기 이익이 사라져야 낫지.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나서는 게 중산층의 특징이야. 나라가 망해가니까 중산층이 나서는 거지. 그래서 해당하는 건 1번. 다음 35. 다음 글이 발표된 시기. 다음 글이 발표된 시기의 동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일한 목적, 동일한 성공을 위해서 운동 투쟁을 하는 혁명가들은 반드시 하나의 깃발 아래 하나의 호령, 즉 호각소리, 명령 아래 단결해서 하나의 호령, 하나의 깃발 아래 단결한다. 하나를 묻히자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민족 유일당 운동이죠. 1920년 베이징, 북경에서 북경 민족 유일당 조직 축성회. 이 소리인데 그냥 민족 유일당 운동 얘기. 민족 유일당 운동. 26년, 20년대. 1. 미주 지역의 한인들이 재미 한족 연합위원회라는 걸 결성했다. 듣느니 참이지. 그런 게 비다가 나무가 41년에 나온 거야. 41년. 1. 적색, 사회주의 상징 색깔. 적색 농민조합을 중심으로 혁명적 노동운동. 이게 소위 적색노조활동 강화야. 30년대. 사회주의 계열에 대한 맹렬한 투쟁이야. 계급투쟁. 3. 신경향파 문학의 대두. 문학의 사회적 기능이 강조됐다. 신경향파 문학 대두. 몇 년대? 20년대. 신경향이란 사회주의. 4.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이에 저항하는 종교인들을 박해했다. 이건 30년대만 40년대. 주로 40년대인데. 30년대만 40년대. 그래서 20년대 시대 상황에 해당하는 건 3번 문항 하나. 그렇다고. 다음 36. 다음은 1920년대에 결성된 우리 민족 운동단체의 강령이다.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기회주의를 일체 배격한다. 민족의 달들이 공고해야 할 것이다. 민족의 정치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어느 단체 강령이야? 신간의 강령이죠.
자, 1. 합법적 독립운동 방법을 추가했다. 그렇죠. 신민회는 비밀결사야. 일제히 시각이 없으면 불법인 거지. 신간회는 합법이고. 그다음 일제 때 나온 신간회는 합법단체야. 조선총독부에서 합법적으로 허락한 조직이야. 예? 맞아. 이 실력 양성을 통한 독립운동을 지향하였다. 실력 양성을 통한 독립운동을 지향하였다. 맞아요? 이건 민족계의 시각이지. 사회계는 계급투쟁을 지향했어. 지향점이 달라. 바라보는 바가 달라요. 3. 일제의 민족 말살 통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왔다. 1920년대에 나온 거라 민족 말살 통치하고 관계가 없어. 민족 분열 통치 시절에 나온 거야. 4. 독립운동 기지건설. 이게 전혀 관계 없고. 해당되는 건 합법적 독립운동 단체다. 신간이 합법적 독립운동은 나중에 얘기를 할게. 왜 그런지는. 37. 다음 중 신간회가 주장한 내용이 아닌가. 무력투쟁을 통한 민중적 조선건설. 조선인에 대한 착취기간 철폐. 조선인에 대한 착취기간. 예를 들어서 동양척식주식회사 같은 거. 식산은행. 뭐 이런 거. 조선인 본위의 교육 실시. 일본인이 조선에 많이 이민 오는 걸 반대한다. 자, 이중 신간의 주장에 해당 안될 만한 얘기가 있다. 몇 번? 1번. 그렇지. 뻔한 얘기지. 38. 다음 탐구활동의 주제로 적절한 정우회 선언의 내용을 조사해본다. 사회주의 운동의 전개 과정을 본다. 민주적 경륜에 대한 당시 지식인의 반응을 본다. 민주적 경륜은 뭐요? 자치론의 출현이죠. 이광수에 의한. 1924년. 이거에 대한 지식인의 반응을 본다. 누구? 이상재, 안재용. 자치론 비판이죠. 반응이야. 자치론 비판. 저런 죽일 놈. 이거라고. 25년 치안유지법이 당시 민중운동에 끼친 영향을 본다. 자, 이것들의 공통주제. 1. 신간의 창립. 2. 조선공산당 탄압. 3. 광주학생 항일운동. 4. 60만세 운동. 뭐겠어? 1번. 신간의 탄생이죠. 절에서 신간이가 탄생했다. 이게지. 다음 39. 단지 신채호의 1923년 유명한 조선혁명선언이야. 이에 관하여. 일명 조선혁명선언은 의열단 행동강령이라고 불러. 원래 의열단 행동강령이 있었어. 1919년에 만든. 그런데 김원봉이가 학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은 아니니까 좀 실체적으로 좀 고급스럽게 못 만들었고, 김원봉이가 만든 이거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약간 창피했던 것 같아. 5파괴 5개는 때려부시고 7가살 7은 죽이고. 리얼하잖아 이게. 뭐 조선 동양척축회 조선 총독부 이런 데는 때려부시고 7가살 친일파 조선 총독 이런 놈은 죽이고. 이게 표현은 좋은데 사실 자기가 만든 게좀 품위가 떨어지니까 단지 신채호가 난징으로 숨어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창조론 주장하다가 상에서 내려와가지고 난징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무덤으로 찾아가갖고 의열단 행동강령을 요구해서 단지 신채호가 썼던 행동강령이 유명한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거야. 원래 의열단 행동강령이 이거야. 5파괴 7가살이라는 거야. 자. 틀린 거예요. 1. 이 글은 김원봉 요청에서 1923년에 작성되었다. 그렇고. 2. 이 글은 의열단 선언이라 하며 의열단 황동 지침이 되었다. 그렇고. 3. 이 글은 준비론, 외교독립론, 자치론에 대한 비판이 실려 있다. 그래요. 준비론이란 다른 말로 하면 실력 양성론이야. 안창호로 대표된 실력 양성론을 씹었고, 외교독립론이란 이승만이야. 이승만 씹었고, 얘기야. 자치론은 이광수고. 오로지 독립이야. 독립위에 다른 생각하지 말아라. 이걸 절대 독립론이라고 그래. 절대 독립론 강조야. 오로지 독립. 4. 이 글의 집필자는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를 저술.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를 저술하였다. 누구요? 박은식이죠. 틀렸네. 저 조선혁명선언은 신채호고, 틀린 건 4번 문항이야. 그래서 옳지 않나 하는 얘기야. 다음 40번. 40번. 40, 41. 41번까지 할까? 40. 신간에 틀린 거. 1927년에 조직 2월에, 31년 5월에 해산되었다. 그렇죠. 2. 방계, 그 하부 조직으로 여성단체인 무궁화 근자, 근의라는 조직도 있고,
3.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손잡은 조직이라 할 수 있고. 4. 일제에서 창립 초부터 불법단체로 규정되어서, 아니지, 조선총독부에 찾아가서 합법화되는 체요. 벽초혁명이라고 사회주의자. 유명한 민족주의자 월남이상제가 조선총독부로 찾아가요. 찾아가서 둘이 조선총독을 만나서 합법단체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신한회라는 조직을 만든대. 한이 한민족을 뜻하는 한자 아니냐라고 조선총독이 시비를 걸으니까 그 자리에서 벽초혁명이가 유명한 한학자야. 성리학을 공부한 한학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한자를 빼고 줄기간자를 집어넣어요. 그 자리에서 쓱쓱쓱 지워버리고 그래서 신간회가 됐어. 예. 그래서 조선총독부가 인정한 합법조직이에요. 합법단체. 불법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4번 문항이 틀렸어. 다음 41. 다음 가에서 나로 노선이 변화하게 된 계기. 가. 민족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그 부르주아적, 즉 자본가적 민주주의 성질을 분명히 인식함과 동시에 과정상의 동맹적 성질도 충분히 승인하여야 한다. 끝에 적극적 제휴화에서 뭐요? 정우의 선언문이죠. 타협적 민족주의 비판, 그러니까 기회주의자 비판이 나오는데 타협적 민족주의 비판. 그랬다가 나는 우리는 과거에 정당한 협동 전선 운동을 편성하는데. 따라서 끝에, 질 끝에 본회를 해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뭐요? 갈라스자지 해소론이야. 허헌이라는 사람의 사람 이름은 필요 없고 사회계의 해소론이야. 가는 신간의 탄생의 배경이고 나는 신간의 갈라지는 얘기고. 왜 갈라지는 일이 벌어졌냐 이게. 1. 코민텔은 소위 국제공산당이라고 하는데 소련공산당, 쉽게 얘기하면 코민테르의 방침이 계급투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래? 적색노조. 사회주의 계급투쟁으로 돌아가라. 사회주의 계급투쟁으로 돌아가라. 뭐와? 민족계와 손 띄고 얘기야. 응? 그래서 바뀌었어. 그래서 이 자치론이 대두하여서, 자치론이 대두한 건 24년이야. 신간의 탄생 이전 상황이야. 3. 전시체제. 이건 30년대고. 전쟁 시, 만주사변, 중일전쟁. 어? 4. 독립운동 방향을 모색한 국민대표회. 이건 23년이고. 한참 전 얘기고.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건 1번. 계급투쟁, 적색노조라고. 프로켄테르 이러는데. 그래서 그 신간에 물어보면 협내할 수 있는 게 그거야. 적색노동조합 활동 강조. 아니면 뭐, 해소반대는 안재용. 이거요. 이 두 가지가 포인트야. 자, 쉬었다가, 국외무장 투쟁 하는 것부터 끝까지 민족문화 수업 조금.